2023년 8월 2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 여기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고대 도시 올드시티 마리나 안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유적 네, 하드룰릭 타워 자그마치 1800년 되었습니다. 이 사이트가요. 그렇게 보니까 남다르네. 처음에 와서 볼 때는 아무 하게 밤이어서 보이지도 않았다.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남다르네. 1802세기경에 로마인들이 만든 네, 군사시설입니다. 딱 그렇게 보이죠? 저 위에서 예, 보초병이 네, 바다를 향해서 보는 거죠.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적의 배가 들어오나 안 오나 여기도 로마, 예, 동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니까요. 네. 드릴게요. 이스탄불.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,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. 그렇습니다. 아, 사람들 많이 옵니다. 여기 또 전망대이기도 하고요. 볼거리 많죠? 여기는 공원입니다. 뭐, 우루루 머시기 공원이었는데, 한 번씩 제가 또 가기도 하고, 아이스크림도 팔고, 네. 그렇습니다. 여기 전망 타워는 나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멍멍이도 있고 여기 멍멍이들은 아마 귀에 표식을 다 해놓았더라고요. 중성화 수술을 다 시킨 것 같아요. 중성화 수술을 시켜놓으면은 네, 포악성이 아무래도 많이 덜하죠. 여기 입구고요. 들어 못 들어갑니다. 못 들어가게 해놨고요. 지난번에는 이쪽을 통해서 빼꼼히 들여다보고 갔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옆에 식당 쪽 그냥 눈 감고 아웅하게 아웅 해놓은 거야. 진짜 이쪽 너머로는 다 바로 최근접. 여기 지금 불과 저기까지 50m, 30m 거리입니다. 50m, 30m 거리에서 바로 앞에서 예, 하드룰릭 타워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네, 사이트까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주위에서는 밑으로 내려다보면 바로 이제 여기 사이트 유적지 전체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. 입구도 저 밑에 보이는군요. 들어가는 문 있죠.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같은 거 되어 있겠죠. 아마도 옆에 있는 여기 식당들은 모임. 네. 네, 에게가 넘실거립니다. 햇살이 부서지고요. 멋져요. 땡볕에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래도 하나 건지고 가네요. 영상에도 담고 구경도 좀 하고요. 어디 앉아서 조금 쉬었다가 네, 하드리누스 문도 한번 다시 한번 맑은 낮에 맑은 정신에 한번 더 보고 갈까 합니다. 옆에 공원이거든요. 공원 가서 조금 쉬었다 갑니다. 이상 하드룰릭 타워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